첫 번째 경기 서울 신삼성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김으로 감독은 안광윤, 허동민, 이정환, 김성빈, 박선우, 김경칸 데뷔팀을 다스러웠습니다. 항상 소년 대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주시죠. 네.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감독입니다. 대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가 있고 또 전통이 있고 네, 설명 대비가 있고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됩니다. 체크하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상황 이태훈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이대로 바로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보는 신삼초등학교. 네,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전형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득점이 발생하기 이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25분 양팀이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전 0-0으로 전반전이 마치겠습니다. 양팀은 한 번씩 공고받는 방송을 펼쳤고요. 이후에는 골싸움입니다. 이제 남은 후반전 25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파란 초록색과 흰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기 오른쪽 측면 높게 뛰어놓습니다. 헤딩 영합. 찬스 만들 수 있죠. 뒤쪽으로 흘러나오면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떴는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으면 헤딩!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시키는 전유상! 전유상이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자, 전유상이 무려 80m, 100m가 40m, 50m 가까운 거리를 달려오면서 세레모니를 멋지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높게 올려주고 헤딩! 들어갑니다! 신남초등학교 여기서 동점골 정수년이 1대1. 이제 남은 시간은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신남초등학교네요. 한 번의 좋은 찬스 그 득점으로 인해서 잠시 침체됐었던 신남초등학교의 응원단의 불을
시작과 동시에 몰아치기 시작하는 대동초등학교. 하지만 신답초등학교도 여전히 전반전은 추가 시간 없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후반전을 마무리될 네, 마무리되네요. 자, 이대로 연장전 후반전까지 전후반 50분, 그리고 연장전까지 조합 60분의 시간 양 팀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B조 결승전 서울 신답초등학교와 서울 대동초등학교의 류지민 그대로 슈팅! 아! 여기서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박선우 슈팅 들어갑니다! 네. 경기 끝! 대동초가 우승을 가져가네요.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B조 우승팀은 서울 대동초등학교입니다. 결승전만큼 정말 치열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요. 승부차기까지도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양팀이었습니다. 서울 대동초등학교 선수들 승부차기 끝에 얻어낸 이 짜릿한 승부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